꾸준히 관리하거나 청소해 주실 자신이 없으면 사실은 이렇게 가습기를 꼭 선택하는 걸 추천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과전문의 닥터 K입니다. 건조한 겨울철 지난번 영상에서 다루었던 전기장판 이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물건이 있을 텐데요. 바로 가습기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습기. 사용하지 않고 겨울을 보내자니 방 안이 너무 건조하고 그렇다고 무작정 사용하자니 혹시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걱정되실 텐데요. 오늘은 가습기의 종류별 특징부터 사용 시 주의사항 그리고 유해성은 없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을 하는 실내의 습도는 40%에서 60% 정도의 수치가 권장돼요. 이것보다 낮으면 건조하다고 느끼는 것뿐 아니라 신체에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요. 코가 비강이 건조해짐에 따라서 호흡기 쪽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건조 중간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알러지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걱정해서 실내의 습도를 또 너무 올려버리면 곰팡이부터 진먼지 진드기, 불쾌함과 찝찝함까지 좋지 않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죠. 결국 너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실내의 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실내의 적정 습도를 맞추기 위해서 겨울철 많은 분들이 가습기를 찾으세요. 가습기는 그냥 한 가지 종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유형별로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이 가습기의 종류별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습기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초음파식, 가열식, 기화식, 복합식 이렇게 가습 방식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뉘게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습기는 초음파식 가습기입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종류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고 소음도 적고 그리고 적은 소비 전력으로 전기세가 좀 더 저렴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초음파식은 말 그대로 초음파를 이용해서 물을 작은 알갱이로 쪼개서 분무하는 형식의 가습기예요. 뒤에 말씀드릴 가열식이나 기화식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체 상태로 내보내는 게 아니고 액체 상태로 직접 뿌려주면서 가습을 하게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 분자의 100분의 1 사이즈로 분해된 액체가 미스트처럼 뿌려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액체로 뿌려진다는 것에는 약간의 단점이 있어요. 가습이 액체 상태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물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성분들이 그대로 공기 중으로 분무돼서 우리 몸으로 흡수된다는 특징이 있죠. 물 안에 있는 세균, 석회질, 미네랄 같은 것들이 우리 몸속으로도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예방하려면 초음파식 가습기의 가장 큰 단점이죠. 아무리 늦어도 3일, 안 그러면 매일매일 청소를 해주셔야 합니다. 정말 번거로워요. 조금이라도 물이 고여있으면 거기서 세균이 발생해버리고 그 세균이 바로 우리 몸속으로 흡수돼버리는 거예요. 조금 고여있으면 고인 물에는 세균이 번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을 매일마다 갈아주고 청소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액체 상태로 가습을 하는 특성상 정말 자주 청소해 주셔야 해요. 본인의 생활 습관이나 나의 생활 패턴이 사실 이제 매일 이렇게 청소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런 액체형, 분무형 가습기는 포기하시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다른 방식의 가습기를 고민해 보도록 하세요. 또한 이제 초음파식의 경우에는 백분 현상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어요. 백분 현상이 무엇이냐? 단어 그대로 백분. 흰색 가루가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제 초음파 가습기를 사용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기계나 이런 가구에 흰색 가루, 하얗게 가루가 쌓입니다. 이 가루가 세균이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이 가루는 뭐냐면 물에 탄산칼슘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분무됐을 때 주변에 이 작은 액체 분자들이 내려앉으면서 이 탄산칼슘이 침착돼서 흰색 가루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자꾸 쌓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흰색 가루들은 닦아줄 수가 있지만 좀 복잡한 기계나 광학기기나 이 내부 안쪽으로 좀 들어간 것들은 닦아줄 수가 없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전자기기 같은 것들을 이 초음파식 가습기 옆에 놓으면 전자회로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근처에 두시면 안 돼요. 다음은 가열식 가습기입니다. 말 그대로 가열식 물을 끓여서 증기화된 기체를 이용해서 가습을 하는 방식이에요. 초음파식과는 다르게 기체 상태로 가습을 하기 때문에 불순물이 공기 중으로 뿌려지는 정도는 적어요. 그렇지만 가열을 하는 과정에서 좀 시끄럽습니다. 소음이 발생하고 상대적으로 가격도 좀 비싼 편이에요. 또한 구조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청소를 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리고 가열을 하기 위해서 소비전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전기세가 좀 더 많이 나와요. 소리에 예민하신 분들이나 전기세가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좀 염두를 두고 약간 선택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기화식 가습기예요. 기화식 가습기는 기화, 액체가 기체로 기화되는 형태로 나가는 가습기인데
가열식이랑 좀 미묘하게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가열은 직접 이제 부글부글 끓인다고 생각을 하면 이 기화는 끓여서 한꺼번에 이렇게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젖은 수건이 방에서 천천히 마르듯이 아니면 따뜻한 물이 담긴 그릇을 밤새 두고 잤을 때 천천히 액체가 기체로 올라가서 나중에는 그 물통이 비어있듯이 이런 원리를 이용한 게 기화식인데요. 자세히 말씀드리면 기계 내부에 종이 필터가 있습니다. 이 종이 필터에 액체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종이 필터가 적셔져요. 그래서 이 종이 필터를 팬으로, 기계 위쪽에 팬이 있어요. 선풍기 있죠. 그 팬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바람을 내보내서 적셔진 종이 필터를 말리는 거예요. 팬을 이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젖어있는 종이 필터 안에 들어있는 이 액체 성분이 천천히 팬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기화가 돼서 위쪽으로 싹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면서 퍼지는 거죠. 자, 좀 복잡할 것 같죠? 단순히 이렇게 퍼뜨리는 그런 초음파식도 아니고 부글부글 끓이는 가열식도 아니고 원리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당연히 구조도 복잡하고 가격도 좀 비쌉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적셔져 있는 필터 갈아줘야겠죠. 우리가 젖어있는 수건을 방에 널어놓을 때도 매일 그 수건을 적셨다가 널고 적셨다 널고 이렇게 똑같은 수건을 적시면 수건에 곰팡이가 크거나 세균이 달라붙게 되죠. 결국 이 종이 필터도 마찬가지예요.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여기에도 세균이 끼고 이물질 같은 것들이 잔뜩 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줘야 되기 때문에 소모품에 대한 추가 지출이 당연히 발생하겠죠. 그리고 부글부글 끓이는 가열식 식보다는 전력 소모가 적지만 초음파식보다는 일반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뭐 전기세는 중간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이 또한 액체가 아니라 기체를 이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초음파식보다는 액체 속 이물질에 대해서 좀 안전한 편이고 기화식이나 가열식 모두 초음파식보다는 청소에 대해서 조금 더 여유롭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청소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열식도 당연히 물이 담겨있던 이 그릇 그리고 기화식도 이 종이 필터와 역시나 물이 담겨있는 그릇 여기에 곰팡이가 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청소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기화식의 또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세 가지 가습기를 비교했을 때 습도가 가장 천천히 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젖은 수건 말려놓거나 이런 거랑 좀 비슷해요. 천천히 기화되기 때문에 천천히 올라가요. 그래서 오랜 시간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화된 액체가 방 안 내부의 다른 물체나 아니면 벽이나 바닥 같은 데 서서히 스며들어서 전체적인 습도를 천천히 올려주기 때문에 이 특성상 잠잘 때만 잠시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냥 계속 켜놓고 있는 방식이 추천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복합식 가습기예요. 다른 가습기들의 특성을 다 합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초음파식과 가열식의 복합 가습기 형태가 많은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각 가습기들의 장점을 모아놓은 것인가? 이제 장점도 모이지만 단점도 모아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열식의 복잡한 구조,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초음파식처럼 매일 청소를 해줘야 되는 이런 단점들이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복합식을 선택하실 때는 정말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가습기를 모두 알아봤어요. 종류는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가습량은 높은 편이고 네 가지 모두 다 실내 적정 습도를 유지해 준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오히려 잘못 알고 사용하면 독이라는 것, 청소를 안 해주면 정말 문제가 된다는 것,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꾸준한 관리와 올바른 사용 방법을 지키지 않으시면 오히려 세균들이 증식하면서 내 몸에 독이 됩니다. 이렇게 해로울 수 있는 게 바로 가습기이기 때문에 꾸준히 관리하거나 청소해 주실 자신이 없으면 사실은 이렇게 가습기를 꼭 선택하는 걸 추천하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가 관리와 청소에 자신이 있다. 그렇다면 가습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 가습기에는 과연 정수된 물을 넣어야 할까요? 정수기 물 아니면 수돗물을 넣어야 할까요? 일반 수돗물에는 미네랄 같은 물질부터 석회질 같이 다양한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수돗물보다는 정수기 물이나 생수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하지만 이 수돗물에는 염소라는 성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염소는 또 소독작용을 하기 때문에 세균의 증식을 좀 막아준다는 특성이 있어요. 반대로 정수나 생수나 증류수 같은 것들은 불순물에 포함 비율은 적은데 염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균 증식은 오히려 더 빨리 일어납니다. 고여있는 물에서는 쉽게 곰팡이나 세균들이 증식되기 때문에 정수나 생수가 무조건 좋지는 않아요.
자, 그럼 어떤 물을 사용해야 하느냐. 가습기 종류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비교적 청소 주기가 여유가 좀 있고 일주일 정도. 그래서 물이 고여있을 시간이 길고 부수물이 직접 나가는 방식이 아닌 가열식이나 기화식 같은 경우는 수돗물이 오히려 조금 더 맞을 수가 있어요. 반대로 매일같이 청소해줘야 하고 그리고 불순물이 직접 나가는 형태인 초음파식은 정수나 생수나 증류수 같은 것들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결국 각자 가습되는 방식에 따라서 어떤 물을 사용해야 되는지도 조금씩 다르다는 거 잊지 마세요. 각각의 특성에 맞는 사용으로 좀 더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한때 가습기 살균제, 네, 정말 심각한 이슈죠.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기도 하고 이런 그 가습기에 자주 닦아줘야 하는 그런 특성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 결국 그로 인해서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했었는데요. 가습기의 특성상 우리 몸에 특히 폐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용에 정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해요. 가습기를 통해서 적정 습도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아기가 있는 집이거나 아니면은 기관지 질환이 있으신 어르신들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좀 유용하고 편리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관리를 주의하셔야 하고 우리의 폐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정말 잊지 말아주세요. 사실 그리고 가습기를 이렇게 좀 잘 관리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좀 귀찮으신 분들은 굳이 가습기를 사용하지 마시고 정말 한 번도 닦지 않고 책상 위에만 올려져 있는 가습기 이런 것들 정말 안 됩니다. 세균 덩어리예요. 정말 매일같이 세척해 주시거나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해주셔야 해요.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가습기를 사용하지 않고 샤워 후에 욕실 문을 살짝 열어놓는다던가 아니면 젖은 수건을 방에 몇 개 걸어놓고 말리면서 주무시는 거죠. 아니면 흥건하게 젖은 걸레로 잠자기 직전에 방바닦이나 벽 같은 데를 싹 닦고 주무신다던가 이런 걸로도 공기 중 습도를 충분히 맞춰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활 습관이나 패턴 그리고 내가 정말 이 귀찮은 가습기 닦는 것을 매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거를 한번 고민해보시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그냥 마구잡이로 쓰는 것은 내 폐 건강에 정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니까 꼭 부디 건강에 신경 써주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가습기의 여러 가지 종류 그리고 사용하실 때 꼭 주의하셔야 할 것들 그리고 우리 폐 건강을 위해서 올바른 가습기를 잘 고르는 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어요. 우리의 폐 건강을 위해서는 올바른 가습기를 고르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고른 후에 잘 관리해주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각각의 특징과 주의점이 다른 만큼 나에게 맞는 가습기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어떻게 해야 올바른 사용일지 우리의 폐 건강을 위해서 잘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